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5일자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자, 2부는 여러분들과 또 말씀드린 대로 크루드오일 모의 투자로 여러분들 분봉 매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 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K 입장에서는 여러분들께 시험대에 오르는 그런 아주 부담스러운 시간인데요. 그런 거 다 좀 접고요. 여러분들께 최대한 타이밍을 언제 잡으면 가장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니까요.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닥터K 항상 방송 시작할 때 전일 매매 내역 이제 알려드리면서 시작하는데요. 자, 한번 깨졌어요. 오링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그리고 이제 이날은 피곤해서 5천원만 그냥 플러스 내고 말았고요. 어저께도 한 30분 만에 21만 5천원 그냥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9%입니다 지금. 자, 총 비중 1,000만원이에요 여기도 적어 놓겠습니다. 1,000만원. 비중 적어 놓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기 빨리 만회되는 모습 제가 보여드릴 텐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개의치 않고 얼마나 포인트 좋은가 그것부터 한번 생각하면서 거기에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죠. 자, 음악 잔잔하게 틀어 놓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일봉을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일봉이거든요. 그리고 처음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일봉 30분봉 분봉에 그리고 여기 5분봉 그리고 1분봉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은 1분봉까지는 별로 볼 필요 없어요. 근데 선물 옵션은 1분봉도 상당히 타이밍을 잡을 때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지지장들을 세팅해 놓고 거기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저항들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비교적 어제부터 계속 연결해 왔기 때문에 자, 지지저항선들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고 가장 기준을 보는 건 5분봉으로 저는 기준을 본다. 그러나 1봉의 큰 테두리를 먼저 봐야 된다. 자, 뭡니까?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 그래 부담스러워요, 사실. 여기서 최근에 해외 선물에서 작은 바닥 나는 사람들, 쉽게 말해 오링된 사람들 많아요. 왠 줄 알아요? 이런데 전고점이다 싶어서 조금 밀리는 모습 보고 하방인가 싶어서 하방으로 샀는데 삐릭삐릭 하거든요. 거기에서 적당하니 물량으로 그냥 손절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결국은 그거 못 이겨내고 풀베팅 들어가는 경우 많이 있어요. 하다 보면 왜냐하면 여기 인근에서 이제 그런 추세 매매로 잘 해왔던 사람들은 그 추세가 맞다는 확신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가 작으면 작을수록 한 방에 올인되는 경우가 많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정하기 싫기도 하고 추가 매수 내지는 그런 물타기 해가지고 손실 없이 온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웬만한 수준이 되면. 그러나 어느 날 순간 어느 순간 박살이 난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타 뭐 방송하는 분들 보면 뭐 키보드 부수고 뭐 이런 사람들 제법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쇼맨십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착 보기에도 그냥 이만큼 이격이 크잖아요. 앞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밑으로 매도가 보인다고요. 일단 그러나 여기서 이제 일단 상승 추세 5일선을 좀 터치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보는 것도 그렇게 뭐 잘못된 건 아니나 자 아직까지 확실하게 매도라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 일단 그렇게 규정 짓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많이 올랐네. 그러나 이제 전고점도 돌파했고 이것이 조정 한번 받을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하면서 이제 30분봉 보는 겁니다. 이렇게 30분봉 보면 자 이렇게 이제 중장기가 커브를 그리면서 자 단기 이동 평균선 중기 이동 평균선도 시시시시 옆으로 기고 있죠. 위에 고점대를 시연하면서 그럼 이게 쿵쿵 하면서 반등 넣고 못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이제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횡보권이다. 여기 정도만 보면 횡보권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횡보권 중에 고점 치고 지금 눌림목 좀 주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죠?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손실폭 커질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밑밥을 까는 건 아니고요.
상당히 애매한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이렇게 여기 고점 최고점에서 이렇게 끌 수 있어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꺼봐야 돼요. 뭐 자꾸 그래 끄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꺼야 돼요. 자, 필요 없는 것 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고점대, 아 여기 고점대 이렇게 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비교적 지지되는 권역, 여기도, 자 여기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딱 보면 그렇죠. 여기 전부 다 지금 아주 중요한 권역 됩니다. 이렇게 표해 놓고 이제 줄입니다. 이렇게. 자, 이거 지금 고점 치고 밑으로 밀리고 있어요. 오늘 특히 아 여기 보시면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는데 오늘 그거 있는 날이에요. 지표 발표 있는 날이에요. 보시면 이거는 해외 선물하는 사람들 특히 크루드 오일 하는 사람 수요일인데 어저께 쉬었기 때문에 자 24시에 아마 하는 걸로 제가 어저께 체크했는데 여기 있죠. 가솔린 재고량 원유 나중에 12시까지는 안 할 거기 때문에 이거 못 보시겠지만 춤을 춥니다. 춤을 춰. 어제도 보신 분들 잠깐 중간에 엄청난 등락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자, 어딘가 하면 여기 그냥 아래 위로 막 흔들고 난리가 나요. 여기 얼마인가 하면요 대략 한 50틱 넘었어요. 그러면 50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한 계약인 경우에 그러면 곱하기 10계약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왔다 갔다 했는지 500만원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데서 다 많이 틀리거든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설이 너무 길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5분봉을 보고 아 지금 상승 추세이긴 한데 턱 봐도 여기가 안 깨지고 가야 되는데 고점부에서 음봉이 크게 막 밀리면서 자 하락으로 전환하려는 조짐 보이죠. 이런 거 좀 지켜봐야 돼요. 사실 한 30분 지켜봐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서 30분 지켜보면 좀 못하니까 최대한 빨리 포인트 한번 잡아 볼게요. 자 이런 데는 아 강한 지지대다 이게 보시면 야 지금 뭐가 움직이죠. 밑으로 깨지고 있어요. 일단 하락 추세 전환될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짧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벌써 1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짧게 나와요. 이렇게 이런 추세로 갑니다. 이런 추세로 이렇게 끄어 놓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꺾고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해보니 이러이러한 추세로 가는 경우가 70%더라 이러면 딱 여기 인근에서 설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너무 크게 떨어져요. 그럼 생각을 좀 고려를 다시 해야 돼요. 이 밑으로 깨지면 같이 나란한 각도로 또 끈댔습니다 밴드를.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시나리오를 막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아 여기서도 지지를 잘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강하게 밀리고 짧게는 1분봉 5분봉이 너무 크게 밑으로 하방으로 전환하려고 하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과 다르게 아, 선물은 매도 포지션 먼저 들어갈 수 있어요. 주식의 공매도처럼 많이 들어보셨죠. 셀트리오 아 뭐야 신라젠 이런 것도 공매도 세력이 뭐 판을 치네 만에 자 먼저 매도 때릴 수 있는 겁니다. 주식도 우리가 잘 못해서 그렇지 우리한테 기회를 안 줘서 그렇지 뭐 대차거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먼저 주식 빌려가지고 나중에 채워놓고 뭐 그런 겁니다. 일단 대차거래는 뭐 정확한 표현이 맞는지 아닌지 잘 지금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공매도하고는 같습니다. 아 매도를 먼저 들어가 보겠는데 여러분들 음악 되게 크지 않죠. 깔아놔도 안 크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너무 무음을 하면 지겨우니까요 그죠. 안 크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자 하나를 또 말씀드리자면 오늘 매매 하나도 안해도 여러분들 그거 잘 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데이트레이드들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도 좀 있거든요. 근데 타이밍 안 나오면 막 이렇게 달라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해도 여러분들 아
그런 것도 잘하는 거다. 쉬어가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자신 없는 부분에서는 쉬어가는 것도 잃는 건 아니었으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자, 좋은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 아 여기를 74.20에서 30 사이 정도 오면 매도를 한번 들어가 볼 생각인데 너무 쫓아가진 않겠습니다. 여기 인근 오면 한번 매도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왜냐면 여기 가면 아까 제가 꺼놓은 지지선에 지지받을 수 있는 권역이거든요. 푹 깰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그래서 부담스러운 자리다. 와우 진짜 빠르죠. 야 이거 뭐 갔다 가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 무슨 시그널? 만약에 주식으로 따지면 이게 주식의 1번이라 치면 자 매도 시그널이다 생각하시면 7번 매수 시그널이다 생각하시면 8번 내가 여기 밑에서 잘 센트리온 잘 들고 왔는데 39만원 인근에서 이렇게 떨어진다 이거 무슨 시그널? 매도 시그널이면 7번 매수 시그널이면 8번 그렇습니다. 7번이에요 매도 시그널이에요 그거 절대 다음부터 그렇게 그냥 들고 가시면 안 돼요. 실제로 소모옵션 트레이더들은 여기 딱 떨어지면 매도 들어갑니다. 여기 대충 봐도 N자 목표치 왔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눈에 보인다니까요. 여기부터 이거 잘 보이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눈이 떠이가 계신 분들이에요. 원래 경험 있으신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딱 이만큼 빠지고 이만큼 들어서 이만큼 추세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코스피 이렇게 목표치 정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따라가면 매도 방향이라 하더라도 단기가 물릴 수 있어요. 안 따라가는 겁니다. 반등 나오죠. 여기 뭐라고요? 지지선이에요. 지지선. 이렇게 하락 추세선 고점과 고점을 이은 선이 하락 추세선인데 나란한 각도로 여기에 인접한 저점을 이렇게 쭉 꺼 놓으시면 근처에 안 왔다 하더라도 나중에 여기 나중에 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등은 나와요. 한번. 그러면 조심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여기 왔다고 매수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간 거 다 패스예요. 주식으로 따지면 아직까지 매수 포인트 안 나왔잖아요. 우상향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꾸 이런 데서 아 이제 저점 찍은 것 같다 하면서 자꾸 매수하죠. 그렇게 하면 실패할 가능성 높다. 그게 이 분봉에서 여러분들께 오늘 하나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경험 있으시죠? 아까 장중에 강꼬마라는 분, 그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이제 현대위아 아까 여기 계셨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이거 비슷하게 막 밑으로 쭉 빠지는데 매수 타이밍 한번 잡아볼까요? 이렇게 한다고요. 제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런 이론입니다. 이렇게 물론 반등 시도 넣을 수 있으나 이건 기술적 반등에 가깝고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손절 내지는 청산 타이밍을 잡는 것이지 여기서 신규 매수 아니다. 언제 그러면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더 주더라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돌려내고 망 가고 난 다음에 돌려내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거예요. 자 선물은 종목이 하나뿐이겠지만 물론 다른 회사 다른 종목들은 있겠습니다만 이거 하나밖에 없다 치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그러나 주식은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조건에 부합하는 거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돌려가면서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노력을 조금 하시면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고르자. 닥터케이 지로는 날라댕기고 막 지저분하게 가는 거 말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조금 짧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요. 자 여기에 저항을 보고 들어간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게 여기 지지권이 돼야 되는데 무너졌거든요. 그럼 저항권인 겁니다. 일단 성공하고 있어요.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손절 그렇습니다. 제가 칼 손절 15스틱은 좀 손절이 좀 짧긴 짧은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88까지만 일단 쳐다보겠습니다. 여기 지지권이거든요.
근데 이제 라운드 넘버라 해가지고 여기 조금 그거 하셨으니까 초반에 몸풀기니까 여기 대놓겠습니다. 74.00 이런 게 빵빵 되는 게 라운드 넘버잖아요. 여기는 지지하는 인근 있으면 지지 역할 잡업하고 저항의 역할 하면 잡 저항의 역할 하거든요. 야, 들어올리면 손절당하겠는데 요거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이거 여기 위에 보이시죠? 여기 지금 좀 더 올려야 돼요. 너무 짧아요. 15틱, 22틱 정도로 올리겠습니다. 27 여기 올라가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하나 더 추가.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하나는 대놓고 하나는 그냥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밀리면 더 갈 수도 있으니까. 야,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긴 해요, 사실은. 이게 아주 짧은 1분봉 보고 지금 들어간 거예요, 여기. 티처 규위아 선생님 안 보이시네? 바쁘신가? 아까 잠깐 보이셨던 것 같은데. 아, 알람이 안 떠가지고 안 하는 줄 아시나? 참, 알람이 문제네, 이거. 아. 오, 쫄깃쫄깃하네요, 이거. 왜냐면 비교적 저점에 그러니까, 매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빠지고 난 다음에 좀 쫓아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부담돼요, 사실은. 근데 계속 기다릴 수, 이 위에까지 기다린 게 정석인데, 30분 지나가요. 그럼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보고 지나가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짧게 들어갔어요, 일단.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끊어야 되겠어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건 일단 빼고.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비중 축소했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식으로 따지면 깨질 것 같으니까 밑으로, 아니면 자꾸 들어올릴 것 같고 불안하면 청산하는 겁니다. 일부, 다는 아니고. 아, 이거 진짜 비리하네. 안 깨져야 돼.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2,000원 벌었네.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안 간다 싶으면 무조건 끊어야 돼요. 자기 방향하고 다르다 싶으면 손절당합니다. 야.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엄청 흔들어야 됩니다. 지금 미국 형님도 들어왔거든요. 10시 반이에요. 여러분들 이 속도 진짜 장난 아니에요. 오늘 나중에 12시까지는 안 하지만 한번 보시면 진짜 기절초풍합니다. 부악 들어올다 부악 내렸다. 손으로 절대 못해. 손으로 미리 미리 안 해놓으면. 여기 지금 엄청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하나 팔았던 거 더 가겠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치우고 가려면 팍 치우고 가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일단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또 대놓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이거 일종의 스캘핑이거든요. 한 4개만 먹는 겁니다. 4만원. 아, 이거 둘 다 대놓겠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불안합니다. 비교적 추격 매도에 가깝기 때문에 불안해요. 심리가. 치고 올라가면 이만큼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가 정확한 매도 포인트인데. 지우야, 일하고 있냐? 아이고, 참.
여기 단기 저항대입니다. 잘 못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윗꼬리 달고 있죠. 윗꼬리 뭐라고요? 캔들에서 저항이란 겁니다. 윗꼬리,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평선에 저항받고 있는 이런 모양들입니다. 그리고 확 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빠지는 겁니다. 일단은 지우야 일하냐? 분봉 매매는 포기했는가 보다. 많이 바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숫자 만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경 딴데 원래 푼 산데 안 돼요. 매수 주문이 자 체결됐어요. 자 그러면 뭐 매수 들어간다 아니에요. 기다렸다 매도만 들어갈 겁니다. 쬐매 더 기다렸다가 위로 올라오면 계속 매도만 때릴 겁니다. 당분간 여기 팍 돌아서기 전까지. 자 주식으로 따지면 이중바닥, 이중바닥. 그러나 매수로 안 들어가는 이유는 아직까지 여기 위에 매도, 그러니까 추세 꺾이고 난 다음에 여기 위로 올라타고 난 다음에 매수를 생각해야 돼요. 아직까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올라가면 눌릴 것 같으니까 여기 위에서 또 매도 때리겠다는 겁니다. 거기 위에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한번 매도 때리고 여기 인근 가면 한번 더 매도 하는 것은 물타기 아니다. 추세 내에 있으니까 분할 매수다. 일종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 밑으로 깬다 이거. 일단 쫓아갑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게 들어올릴 가능성도 좀 있는데 빠지면 일단 8위까지 볼 수 있어요. 일단 하나만 들어갑니다. 이건 불안해요. 밑에 대놓겠어요. 이렇게.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손쓸 틈 없습니다. 팍 들어올릴 거거든요. 적당히 88 여기 있죠. 88 대놨어요 지금.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올렸습니다. 뺄까? 야 빼도 되는데 그죠? 근데 욕심 안 부릴게요. 손으로 했으면 88 찍고 팍 올라가죠. 88 여기 딱 찍고 올라가죠. 여러분들 닥터키 요거 잘 잡아냈습니다. 저점 그리고 내려오는 하단 추세선 하단 이 지지권이거든요. 손으로 하면 뭐 안 돼요. 밑에 딱 대놔야 돼요. 자 이것은 주식에는 이 정도까지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내가 직장인이다. 점심때 밥 먹었는데 자 손절라인이나 아니면 차익 실현 적어도 여기 밀리면 나는 끊어야 되겠다 하면 대놔야 되는 거야. 이렇게 대놓고 뭐 일을 보시더라도 보셔야지 나중에 다시 볼 때 어떻게 하지 안 돼요. 이거 보세요. 들어올리는 거 이해되십니까? 자 직장인들도 주식할 때 내가 들고 있는데 지금 수익 만약 여기를 깨면 나는 아 더 이상 용납 안 해. 손절 로스컷 거는 거 있거든요. 그거 아마 그 증권사에 물어보면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대응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된다 1번 눌러보십시오. 내가 지켜내야 될 만한 감내할 만한 선까지 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직장인들도 그거 그 가격에 지정해서 만약에 내려오면 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가격 대놓는 거 아마 증권사마다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아 대략 30분 정도 분봉 매매 오늘도 보여드렸습니다. 길게 하면 여러분들도 피곤하고 저도 피곤하니까 자 이것은 역추세로 내려가니까 그럼 뭐라고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주식 아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 역추세에서는 우하향하는 추세에서는 이렇게 내려가기가 쉬운 추세니까 주식은 이런 거 하지 말자. 오늘 그거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
이것이 일봉이라 치면 이렇게 이평선들 밑에 있으면 주식이 이평선 밑에 있는 역배일 때는 잘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우하향하고 있는 이런 주식은 하면 안 된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언제 해야 되냐? 자, 이거 좀 지저분한데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추세 돌려놓고 이평선들 다 이제 우상향으로 틀어놓는 이런 시점에서 매수 포인트 딱 잡고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오른쪽 올라가는,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분봉 매매도 뭐 12만 9천 정도 이제 수익 낸 거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오래 끌면 시간 나중에 더 플러스로 마무리하려면 시간 많이 끌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12만 9천 원이 작습니까, 여러분들? 한 20분 만에 벌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실전에서도 그렇게 적용하면 돼요. 그럼 오늘 7월 5일이죠. 7월 5일 플러스 129,360원으로 수익 마무리했다는 소식 들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편안하게 저녁 자리에 주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자, 내일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